우선 코르커보드에 보시면 결들이 있죠? 이런 결들이 있는데 들어가 있고 올라와 있고 이런 모양이 코르커보드에는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중요한 거는 이 은신처를 만들 때이 두께가 중요해요. 이 두께를 보시면 코르커보드마다 이 두께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얇은 것들은 못 써요. 거의 대부분 다 얇게 나오는데 지금처럼 좀 이렇게 두꺼운 거 최소 한 3cm 정도 돼야 돼요. 이 두께가 3cm 정도 되는 거를 찾아요. 두께가 두꺼운 거를 찾고 그래서 제품을 만들기가 좀 힘들어요.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그리고 여기 은신처 공간이 넓으면 넓을수록 이 두께가 더 넓은 걸 찾아야 되는데 코르커보드를 저희가 많이 주문해도 그렇게 두꺼운 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금액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넓이 폭 은신처마다 폭이 좀 다르죠? 이 은신처 폭이 넓은 부분이 있는 거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단을 해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또 홈이 뚝 들어가 있죠? 이런 것들은 잘못하면 여기 팠을 때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말고 최소한 이어지는 거 초이스를 하셔야 됩니다. 차로 내가 만들려는 이제 위치 구멍 운신 공간을 만들 거를 생각을 해서 드릴로 구멍을 만들어 줍니다. 기본 구멍을 확장시켜 줍니다. 바이스로 살짝만 잡아주고 지금처럼 너무 세게 잡으면 여기가 약하기 때문에 부러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살짝만 잡아줘서 움직이지 않게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타공 구멍에 맞는 드릴날로 갈아줍니다. 충분하게 깊이가 깊어야 돼요. 나중에 여기를 갈아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깊이가 만들어야 돼요. 충분한 깊이가 만들어졌어요. 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제 또 작업을 해야 돼요. 이게 사이즈가 좀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 얇게 만들어지는 작업을 할 거예요. 이거를 커팅을 해도 되고 아니면 갈아서 작업을 해도 됩니다.
지금 운신 공간 타공된 거를 보시고 갈린 부분이 조금 좀 덜 돼 있는 부분도 있죠? 이럴 때 마무리로 작업을 한 번 더 해줍니다. 모양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시고 제대로 됐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갑니다. 지금 사이즈를 최대한 작게 만들려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갈아서 만들었어요. 엄청 작죠? 이렇게 만들고 이제 마지막 단계 불장난을 시작합니다. 제가 불장난을 좋아하는 이유 아시나요? 여러분들 퀴즈 나갑니다. 제가 자꾸 불장난을 하는 이유? 답변을 보내주세요. 살짝 얘네 살짝 키워줘야 돼요. 이게 되게 얇아서 이 퍼프보드가 거의 수분이 없어요. 수분이 없다는 거는 곰팡이가 잘 안 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불장난을 완료하고 은시처가 만들어졌는데 얘는 조금 채우다 보니까 그죠? 또 이렇게 문제가 생기네요. 이 열 때문에 얘가 변형이 이렇게 일어나요. 일어나면 다시 한번 또 갈아서 작업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냥 코르크보드가 곰팡이가 잘 안 피지만 이렇게 한번 더 살짝 태워주시면 곰팡이가 더 덜 펴요. 네, 더덜 펴요. 더덜 펴기 때문에 제가 자꾸 불장난을 하는 거 답변을 얘기했네요. 네, 그럼 불장난은 네 곰팡이를 피는 거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초미니 네 초미니 은신처가 만들어졌어요. 아주 작은 유체들을 위한 은신처. 시키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제품들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건조 작업이 끝난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